라고 해서 다른 조건에 뭐 노조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념적인 이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노동조합에 대한 명칭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KBS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언론노조, KBS 본부라는 게 있고요. KBS 공용노조가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언론노조 KBS 본부, 언론노조 MBC 본부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황폐화시켜 놓고 있고, 흔히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으며, 언론의 난이라고 불렸던 지난 탄핵 사태에서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은 잘 보실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과 이사장이 있는데, 왜 탄핵 때 KBS는 그처럼 JTBC나 다른 매체처럼 앞장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집권 여당을 공격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에서 임명된, 보수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장이 있는데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의 오류들과 하루아침에 뒤집는 꽉까지 정책들이 있는데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한국 언론의 문제고 방송만의 문제가 아닌 저는 전 언론사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노동조합이라는 것, 언론사의 언론노조 KBS 본부라는 조직이 되어 있고 이게 MBC 노조, CBS 노조, YTN 노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유일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 언론이 민노총 산하에 언론노조 본부라는 이름으로 지부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본부에서 지령을 내리면 각 언론사들이 단일 지휘체제로, 단일 이념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특징이 뭡니까? 자율, 자유, 독립입니다. 그런데 거기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각 언론사가 어떤 지령을 내렸다면, 거기 움직인다면, 과연 대한민국 언론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율과 독립이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론노조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의미를 해보면 2번 칸에 언론노조 규약 2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각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동조합 규약 같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상노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보다 더 정교하고 정치인보다 더 정치로운 게 지금 언론의, 특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의 조합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목표가 정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연대하는 겁니다. 진보 세력과 연대하는 겁니다. 지난번 언론노조는 대선 때마다 파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KBS 언론노조가 당시 통진당, 뭐, 지금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책 협약을 맺어서 뭘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언론노조라, 그냥 언론사들이 종사하는 기자나 피디들이 힘이 약해서 모여있는 그때 신디케이트를 만드는 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니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 의식에 모였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불가능케 하는
자유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자유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 언론을 자제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당에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언론을 장악한다, 장악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언론 장악에 대한 의미를,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화를 KBS 보도국장이 대해서 그거 좀 심하게 하지 마라, 뭐 조지지 마라 하고 사실 업소하듯이 했습니다. 그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녹음을 다 했던 그 친구들인데 아주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외부에서 전화하거나 뭘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언론을 통제한다는 거 힘들 뿐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 의한 언론 장악, 내부 구성원에 의한 언론 장악, 이 심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KBS는 언론 장악이 되었습니다. 왜? 기자와 PD의 80% 이상, 거의 90%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노조 KBS 본부, 여기 이 노조라고 부르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파방송합니다. 진보 같이 신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능하게 됐나? 보수정권이 많았었는데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진보 매체에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말지 등등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기자와 PD들을 특채 형식으로 뽑았습니다. 말하자면 보수화되어 있는 KBS의 DNA를 바꾼 겁니다. P를 바꾼 겁니다. 진보 정권 10년, 그 이후에 보수 정권 9년을 오면서 그 10년 사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숙주 형식으로 좌파 성향을 보이는 기자 선배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기자를 신입사원을 뽑으면 잘 아시다시피 기자회에는 선배와 후배 도제 관계로 주로 움직입니다.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면서 다 이 노조, 말하자면 좌파 성향의 노조에 가입시킵니다. 따라서 오늘 KBS와 숱한 많은 방송사회가 좌파 언론에 지배된 이유는 과거 진보 정권 10년 그때 심어놓은 숙주들이 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언론의 불공정한 사례들이 다 거기서 연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 기자협회, PD협회라는 각종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보수 쪽에서 문제가 됐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창극 보도가 이 심각한 문제의 그 악마적인 편집을 했다고 해서 사회 각층에서 규탄을 했는데 기자협회에서 그 달에 우수 프로그램 상을 줬습니다. PD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보수 정권 10년,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이에 방송이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수차례 본인이 공개적으로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좌파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좌편향적인 프로그램, 말하자면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프렌들리한 프로그램들을 데스크들이 만들지 마라, 아니면 그 줄이라, 너 심하게 조진다, 뭐 이를테면 4대강이나 국정원이나 뭐 이런 특정 이슈에서 조진다고 하면 그걸 첨삭 응거에서 첨삭 가감하는 것이 게이트 키핑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심하게 하지 마라 하면은 그걸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떠듭니다. 조금 더 심하면 대자보를 붙이고 게시판을 붙이고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합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악하고, 그러니까 데스크들이 잘 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왔던 것이 광우병이었고 문창극 보도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일본으로 망명하겠다고 하던 것을 얼마 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언론이 특정 노조나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오늘 민주당하고 한국당에 관련된 리포트를 제작할 때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 트는 거 보니까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데 한국당 대표는 그림도 좁으는 거, 인터뷰 내용도 앞뒤 잘라버리고 가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 거, 얼마나 교묘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워딩 하나, 카트 하나, 제목 다는 거 하나, 이게 굉장히 무섭고 파급력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대중매체에서 만든, 지상파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SNS나 모바일을 통해서 2차, 3차 윈도우로 나갑니다. 계속 재가공되고 나갑니다. 그게 로우소스가 그렇게 하면 왜곡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을 바꾼다, 뭐 제도를 바꾼다, 다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파업을 하면 YTN, MBC, SBS, 뭐 국민일보 할 것 없이 신문사가 쫙 도열합니다. 그런데 MBC 또는 KBS 공영노조가 뭘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상관단체가 없습니다. 그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민노총이고, 민노총이 지난번 촛불집회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민노총이라고 봅니다. 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더 힘들 것이고, 아마 깨지 않는다면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난 9년 동안에 문제가 심각했다가 아니라 진보정권 10년은 어땠을까요?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굉장했습니다. 진보정권 특히 후반부의 10년은, 앞에 5년의 10년은 IMF 극복한다고 시끄러웠고요. 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코드 인사 정책을 내세운다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때문에 방송이 시끄러웠던 것, 언론이 시끄러웠던 것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굉장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5번 코드에 적어놨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말한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각 기관, 기업 할 것 없이 이들을 인연적인 잣대로 조망하고 해석하고 분석했습니다. 인물 한국사라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뭐 제1호가 전태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현대사에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다 조망했던 프로그램들이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1945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란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 김일성이가 그냥 아주 친숙하게 등장하고 곳곳에 인공기가 여기 등장하고 저기 등장하고 밤 8시, 9시 그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북한의 인공기가 아주 친숙하게 우리 안방을 들어와 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시에 평양 방송 서울 지사가 여기 섰나 할 정도로 KBS를 공격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계인 송도율 13억 인구를 울린 뭐 정유율성 송도율이라는 사람 30년 동안 간첩 혐의로 북한의 김철수란 가명으로 뭐 했다고 황장임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만은 못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입국이 금지된 사람을 KBS 기자들이, PD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프로그램 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북한의 문제는 북한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념 논란이 되는 것들 무수히 만들었고요. 중국군의 인민군가를 만들었던 정율성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음악 천재라고 강조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혁명의 정당성, 혁명의 필요성, 해방의 필요성을 곳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혁명 이런 이미지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칼기 김현희가 굳이 김현희가 칼기 쏘았겠냐, 터뜨리냐 하는 뉘앙스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국가보안법의 더지라는 부분을 보면 이른바 국가보안법 가지고 그 시민들 때려잡은 거,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거, 그 사례만 거의 대부분 모아가지고 국가보안법이 정말 악법이라는 걸 강조했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략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인터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시사 토나시 아니라 미디어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그
북한의 혁명 가요인 적기가가 40초 동안 방송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지금 언론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데 저건 불법입니다.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 퇴진하라는 것은 어느 조건도 파업하는 조건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불법 파업에다가 지금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긴급 조정을 해서 노동부에 KBS에서 하자 그랬더니 긴급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한 달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당장 들어와서 한 달 동안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긴급 조정을 할 만큼 북한 핵 문제라는 게 시급하고 중대하고 현존하는 상황이냐라고 시비 걸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핵만큼 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했냐 KBS, MBC는 뭐했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 그동안 그렇게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그게 숙주가 됐던 거고 둘째는 보수 정권에 특히 KBS 같은 경우에 사장이 들어오면요 타협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 뒷조사 해가지고 뭘 까발리겠다? 이러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너가 없습니다. 주인이 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있다가 가고 기대받지 연임하면 6년인데 그동안에 적절하게 보신하다가 관리하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노조 요건을 거의 대부분 들어줍니다. 공기업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 온 사람들의 대개 목표는 목표가 KBS 사장입니다. 목표가 KBS 정파성에 있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해보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KBS 사장이 되고 난 뒤부터는 즐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는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과거 사례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얼마나 많은 그 혜택을 받았냐면 KBS의 예우만 들어보겠습니다. 안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이 운영권을 놀라실 겁니다. KBS 노동조합이 갖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저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노조, 2노조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작거리는지 거기 수입이 얼마나 많겠는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사측을 억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파업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런 국정감사 가시더라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장들이 공영방송에 오지 못하도록 제발 감시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KBS 사장, KBS 프로그램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독일 기자가 한국의 택시 기사하고 뭐 이렇게 광주 사태 때 찍은 광주 민주운동 때 찍은 그림이 있었다고 해서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보고 눈물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2003년도에 그 화면을 KBS 확보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정윤주 사장 때. 그런데 그걸 영화가 흥행하고 대통령이 보고 난 뒤에 며칠 뒤에 또 틀었습니다. 밤 8시 때에. 이루 참혹하기가 거지 없습니다. 왜? 주로 피해자 입장에서 찍은 겁니다. 시신이 잘리고 훼손되고 피 범벅이고 곤봉으로 맞고 사실 지금도 그 화면 내면 안 됩니다. 그런 화면들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피가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대통령이 받고 단지 1,000만을 돌파했다는 이유로 그 방송을 틉니다. 공영 방송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뭐 보상 문제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화면이라면 또 이해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의사를 비유했는데 의사는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집니다. 그 미디어는 한꺼번에 여러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까?
왜 여론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100% 미디어가 책임이 또 봐주고 종사자들의 책임이 또 봐주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미방의 소식이 아니더라도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자라난 세대까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는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도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MBC에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찾는다고 봅니다. 지난 2011년과 12년도에 180일 가까운 날짜를 파업을 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조가. 그런데 또 대단한 측이 있습니다. 사측입니다. 180일 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뉴스 데스크가 4분, 5분, 10분 줄어들고 나중에는 뭐 방송이 70분도 못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고 급기야 노조는 백기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배제됐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해하기로는 광우병 같은 만들겠다 그러고 이거 지금 마음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제작 현장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런데 동일 시점에 KBS도 파업을 했는데 KBS는 90일 조금 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측에서 노조의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부 노조가 활개칠 수 있고 클 수 있었던 배경도 그때 있었습니다. 싸움은 여러분도 지금 싸움하고 계신 줄 압니다. 지금은요, 욕들어 먹는 거를, 뭐랄까, 아주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싸우는 시대입니다. 평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욕들어 먹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 중간에 사장이 비켜나가고, 180일까지도 가는데, 싸움이 겁이 나서 피한다면, 일을 못하면, 저도 오늘 여기 나올 때는 휴가를 내고 나왔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는 전임이 없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합니다. 물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나와서 실상을 알리고 지네들도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함성 지르고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노조가, 본부 노조가. 왜 저희를 못합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만약에 그게 대한민국의 직접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면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냥 서지부지합니다. 지금은요, 그, 언론에서 막 씁니다. 뭐, 장애 투쟁 며칠 나냐, 이제 여론이 어떻다, 막 씁니다. 씁니다.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모바일에 올라오는 거나 핸드폰을 갖고 있는 기사들을 사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짓 기사, 속임 기사, 교묘한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사에 속지 마십시오. 뚜벅뚜벅뚜벅 들어가다 보면 정말 정의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옳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론과 기사에 신경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지금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이 언론사에 대한민국의 자아편향된 가치가 이렇게 횡행할까? 저는 이게 압축 고도성장의 어떤 그 필요증일까? 소득이 3만불 가까이 오니까 배부르니까 뭐 딴 거 생각할 걸까? 생각해봤는데 하나가 저는 생각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명분과 의리를 중요하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동인, 서인 나눠졌던 그 서인 계열의 노론들, 마지막 노론의 영수가 유한용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막 망해먹더라도 그저 명분과 대의가치만 쳐들고 있던 명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하라고 명나라를 숭배하고 있고 청나라 놔두고 그런 우리들, 지금도 그런 명분에 빠져있어가지고 명분만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언론이, 국민들이.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가장 또 훌륭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명분을 정확하게 네이밍합니다. 이름 짓기. 적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 아는 것들입니다. 무슨 분배, 정의, 이게 나라냐. 네이밍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명분 플러스 네이밍 맞춰놓으니까 아무리 해도 못당하게 나갑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냐. 저는 이걸 깨는 실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만들 가시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명분을 찾아가지고 선전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카르텔을 깰 수가 없습니다. 언론 노조를 어떻게 깨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다가 저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겠던 여러 왕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선조, 임진왜란 있고 인조, 병자호란 때 그 다음에 고종 지금 또 다른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들을 홍군이라 불렀던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안보 이슈는 제일 보수가 제일 일선으로 가지고 있는 명분 아닙니까? 이걸 갖고도 어찌 못한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영노조에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단체들하고 밴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보내는 글이 아니라 단체 가통에 보면 자기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야당 없다는 겁니다. 야당. 야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호성 방통위 사무실을 가고 MBC 찾아가고 시위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도와주는 사람 없고 지켜주는 사람 없다는 생각하지 말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촛불 아니 이제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 전부 다 친박이로 보지 마십시오.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 전부 다 늙은 사람들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제도 정신 밖에 있는 올바로 된 보수 가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왜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자꾸 싸우십니까? 지금은 분명하게 타겟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나머지가 모여들고 나머지가 합쳐지고 그 큰 힘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불행한 시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좀 기간돼서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꼭 들으고 싶은 말씀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재 의원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꼭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두 분의 말씀들이니까 우리의 공영방송인 KBS, MBC의 실상이 정말 이 정도일까? 설마설마입니다. 같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일 줄 믿습니다. 경악이고 분노를 넘어서서 절망입니다. 이게 현재 상태가 아니고 미래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남은 입장이 있는데 기울어진 농농장이 아니라 이미 뒤엎어진 그런 농장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의 얘기 어떤 식으로 뭐 만들든지 해가지고 전 당직자가 볼 수 있도록 좀 배포해 주십시오. 그럼 이 뭐 저 페이스북 듣고 하는 일부분이니까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9월 9일 날 우리 보고대회 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나가서 이 장악 실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두 분 꼭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이 실상을 얘기할 수 있도록 심각성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관심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이 투쟁의 공영방송 장악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시키도록 생각합니다. 우리 저 성국장님 뭐 아까 함정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투쟁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한 이 해법의 실마리를 보실 때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대답은 하겠습니다만은 그 만족한 답이 뭐 나올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극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저는 원래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진작 저는 문재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나 그 전후로 해서 했던 거 보면 여러분들은 진작 집단 행동이나 단체 행동 또는 보이콧 같은 것을 비슷하게 했어야 옳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고 난 뒤에 4개월 지났나요?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이게 여러분 시작한 지가 며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3~4년 지난 세월에 3~4개월 되는 세월에 원전 정책
뭐 이미 나이를 안다 아시죠? 그 뭐 최저임금 등등 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하고도 현격하게 큰 이런 정책들을 손 뒤집지 않았습니까?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책을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했더라면 언론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아마. 그래서 지금은 그 언론에 뭐 말하자면 좀 표현을 그렸습니다. 영합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언론이 좋아하더라가 아닙니다. 한국당으로서 가야 할 길 가면 언론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언론이 가는 길에 한국당이 따라가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기사 안 씁니다. 또 진실성도 안 먹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언론은 나쁘게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이 반기를 껴도 향기롭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컵에 커피 마시는 거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거 이게 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표는 장화 신는 거 이거 장화를 신었다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데 이게 기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뭘 바라고 있냐면 역시 여전히 대통령은 환계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구내식당에 밥 먹고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먹는 사람은 이건 대통령이 아니야. 이건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분이야. 라고 그 프레임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이거 하는 거는 이 뭐야?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프레임이 다릅니다. 따라서 언론을 어떻게 하겠지 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옳다고 믿는 것 그때 갈 때 사람들은 아 저기 뭐 있구나 박수 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당이 하려는 것 거의 대부분 다 선점해놨던 민주당이 선점해놓은 가치, 이념 또는 프레임, 네이밍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류밖에 안 됩니다. 아류. 혼자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MBC 파업 180일 했다니까요. 만약에 국회를 보이콧 해보시고 끝까지 가보자. 참, 이 말 꼭 들고 싶습니다. 여기 김장겸 사장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 아닙니까? 왜 자꾸 개인 김장겸이가 부각되도록 만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김장겸 그 사람 관심도 없어요. 고대영 관심 없어요. 다만 언론의 자유는 법적으로 방송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도록 했다. 왜? 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침해 안 받도록 그걸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더 했어야지 김장겸이가 뭘 했다 말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실상을 팩트를 아까 말씀하신 팩트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팩트를 찍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장겸이 아니라 누구 하더라도 3년만 지켜주면은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옳다고 믿은 말을 자고 오면 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안 보이겠습니까? 네, 황교사님. 네, 지금 그 좌파 매체들이나 여권에서 공격하는 것이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공색하게 내놓는 반론이 이제 정연주 사장과의 케이스입니다. 정연주 사장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 때 같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특파원으로 정말 방송의 비협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깜짝 KBS 사장으로 발탁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유대일리 사장 이런 분이 KBS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권의 코드로 임명이 됐고 그 뒤에 그 행태나 보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할 거 없고 우리 저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아까 보수 정권 말씀을 했는데 보수 정권은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금도는 지켰습니다. 대부분 다 그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 PD 출신, 그 자사 출신들로 그래도 그 거기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사장을 임명해 왔지 않습니까?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툴도 다 없애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무슨 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읍소하는 게 우리 보수 정권의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정현주 케이스와 좀 비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밤을 새도 말씀 못하겠지만 상징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마 또 점심시간이라서 약속 계실 테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현주 씨가 오늘날 KBS를 망친 주범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양반이 들어오자마자 KBS의 모든 조직에 계급 조직을 다 없애버렸어요. 차장, 부장, 주간, 국장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한 사람만 만들었어요. 팀장, 팀원. 그러니까 어제까지 국장했던 사람이 오늘 카메라 눈을 메고 밖에 나왔습니다. 같이 연대의식, 동지의식을 키웠던 겁니다. 그 인사말에서 KBS 5천만 동지 여러분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익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양반이 조직을 파괴하고 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상징적으로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임기가 다 됐는데 MB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물론 보수 정권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사장, 본부장들 알아서 둘 튀었습니다. 사표 내고. 그런데 이 양반 버텼어요. 시민단체에서 같이 그림 짜갖고 이제 버티라 했으니까 버텼겠죠. 그런데 안 나가니까 그 국세청에서 KBS에게 뭐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 양반이 이런저런 처리를 안 해가지고 안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에게 손해를 입혔다. 업무상 배임이다. 라는 이유로 고발을도 하고 이사회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때 KBS 사원들은 파업에 전체 들어와서 파업을 하고 시끄럽습니다. 야당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야당은 쿠데타다 그랬습니다. 쿠데타.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다. 언론 폭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반들이 김장겸 사장하고 고대영 사장을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이야기고 그렇으면 좀 진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참 다음에 만약에 지금 고대영 김장겸을 내보내고 나면 또 5년 뒤에 또 드러내야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봐도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수준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정책,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한 30년 후퇴를 해도 좀 과하집니다. 그런데 그걸 또 하자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야당 할 때는 방송법을 개정해서 그 특정 이념적인 사람이 아닌 여야가 다 골고루 투표해야만이 야당도 동의를 해줘야만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바꾸자 그랬는데 그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가고 오는 뒤 마음이 달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주장해놔놓고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아유 그렇게 무색무취한 사람, 기계적인 사람, 기계적인 중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우리 아까 저 역사적인 사건을 했습니다. 숙종 때 황국이 있지 않습니까? 황국. 저 남인이 가졌다가 저 노론이 가졌다가 이렇게 싸우는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예, 한 번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자기 가지면 모든 걸 부정하고 이쪽이 가지면 또 뭘 부정하고 그 과정에 피해 살륙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걸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대가 아니라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안에 남한 내부에서 사상적인 전쟁, 정권과의 전쟁. 그런데 솔직하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동안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 치고 너무 점잖고 웰빙하다. 웰빙. 모두가 국가에 관련된 전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저 시의회 의원 같아. 그런 분이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국가적인 아젠데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도 안 하세요. 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대한 내 고향에 대한 다리 놔야 되고 보따리 더 가져가야 되고 돈 더 타야 된다는 이런 관심만 갖고 있지 정말 대한민국의 일을 가는 문제는 그건 시의원에게 맡겨주시고 국회의원에는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뛰드르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때가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어져가고 솔직히 많은 사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 날 것인가 아닌가. 소문도 많이 돌고 있어요. 용산에서 평택에서 미군들이 움직인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가야 됩니까? 아까 저기 노인들 태극기 들고 가듯이
야당 없어. 믿을 사람 없어. 우리끼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방 몇 사람 보내줘요. 대구에 있으면 몇 사람 올려줘요. 그리고 그저께 보니까 버스 타고 올라오다가 그분들 추돌했다고 밴드 그림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욕들어먹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당으로부터 욕들어먹고 국민으로부터 욕들어먹고 신경 안 쓰고 가신다면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경 위원장님의 가짜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창경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